가슴 정중앙 그 밖으로 6초 거기서부터 늑골 바로 그 위 아니야 가슴 정중앙 그 밖으로 6초 거기서부터 늑골 바로 그 위 짐승의 가족과 달라 네 것이네 마인을 할 수 없다고 진정하게 진정해 백마이님 은현님 신유관께 연통을 하였느냐 예 아니 무슨 일인가 흉만으로 실려왔습니다 사복시의 마이인데 양화도에 갔다가 그만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처치는 예 어젯밤에 급히 중부열에 시침을 하긴 했다 합니다 자네가 이자는 시류한 의원인가? 아 아닙니다 제가 양화도의 의원이긴 하지만 시침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같이 왔던 마이가 시침을 했지 뭡니까? 뭐라? 마이가? 예. 아니 그래서 그쪽이 시침을 했단 말입니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면충이 온 지는 한시경도 넘어섰고 그런 상태로 병자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무리였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숨은 붙어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병자의 의식이 혼미하네. 서둘러 독삼당을 내오시게. 예, 알겠습니다. 수인녀님, 아가씨, 이곳에 실려온 사복씨 마이는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뭐야? 그 마이가 사람에게 시침을 했단 말이야? 예, 영감. 가자. 상태가 어떤지 내가 봐야겠구나. 예. 뭔데 저렇게 사색이 돼서 나가지? 글쎄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그리하게. 예. 아주 정신이 나갔군. 지놈이 뭐라고 인형이 흉내낸단 말이야. 마이가 어떻게 사람한테 침을 놔야 돼? 맞아.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마이는 사람한테 침을 놓을 수가 있지. 아니, 어디서 인형이 흉내야? 그러니까. 응? 이보시오. 이 사복시에 있는 마이님 한 분 만나러 왔소만. 아, 마이 누구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주상전에 어명을 바잡고 사복시 마이가 된 백마이님 말입니다. 어디 보자. 백마이면 백광현 그 미친놈 말이요? 예? 우리 광현이가 뭐라고요? 아이, 저기 가. 아, 미친놈 저거. 어명. 아니 저기 미친 가 미친놈아. 아이 참. 광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사람 몸에 시침을 했다니? 아저씨, 어제 네가 안 들어와서 옷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내가 사복시 갖다 들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인마? 은현님. 여태 이곳에 계셨습니까? 저 강마이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침에 문제가 없었다 합니다. 시료가 너무 늦었고 또한 병자가 이천에서 병을 앓으느라 쇠약한 탓일 뿐 고주만 영감께서도 시침에 잘못이 없었다 하셨어요. 이렇게라도 목숨을 건진 것도 다 그 시침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잠시라도 눈을 붙이세요. 이제 강마이는 해민서에서 시료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마무리하게. 뭐라? 그게 정말 사실이냐? 예, 해민서에 있는 은희 아이한테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런 어이없는 일이. 무슨 일이냐? 영감. 영감. 마이가 침을 들어 사람을 찔렀다고. 마이가? 예, 바로 이천에서 난리를 피웠던 그 건방진 놈이랍니다. 영감, 어쩌실 겁니까? 이 일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자초지정을 또 알아보거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누군지, 어쩌다가 그 자가 시침을 하게 됐는지 낱낱이 말이다. 알겠느냐? 예, 영감. 마마,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십시오. 이참에 그 자를 말끔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마, 은금이 옵니다.
마마, 제가 사복실 갔다 들었는데 그 백마이가 말입니다. 내 인연 지금 뭐라는 게냐? 다신 그 자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지 않았냐? 하지만 워낙 급한 일 같아서. 급한 일? 무슨 일인데? 마마, 아니되옵니다. 뭐라느냐? 당장 고양이를 내려놓고 나가지 않고. 예. 그냥 말만 듣는 것이다. 이건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마마. 그래, 알았다. 백마에 관해서는 듣지도 않겠다. 이제 되었느냐? 내가 괜히 그 일을 말해가지고. 저거 봐라 저거. 야, 저게 빚질이냐 저거? 사람이 말을 돌보는 건지 말이 사람을 돌보는 건지 모르겠다. 오, 괜찮아. 에이, 잠깐만. 아니, 귀가 뒤로 젖혀졌으면 화난지 눈치를 채야지. 자네 마이가 그것도 모르나? 저기 미안하네. 내가 다른 생각을 좀 하느라. 그냥 두게. 저자가 어디 마의인가? 사람한테 침을 꽂았는데. 아, 그럼 인의지. 아, 인이지, 인이. 아, 이보게들, 말이 좀 심하지 않나? 그 귀한 인이께서 이런 축사에 계시다니, 이거 황송해서 어쩝니까요? 이보게! 왜 이리 축사가 소란스러운 게냐? 나오거라. 마을 사복장께서 찾으신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분간 사복시에 나오지 말라뇨? 그 이유를 정말 몰라 묻는 게냐? 지금 내 놈 때문에 사복시의 분위기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 줄을! 긴 말 할 거 없고 다시 부를 때까지 자중하거라. 알겠느냐? 예? 나으리!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우리 장원급제자는 오셨는가? 예, 벌써 축하 술잔을 받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럼 안 되지. 취하기 전에 우리 술도 한 잔 받아야지. 드시지요. 아유, 거참. 아니, 사람을 살려놓고 욕을 먹다니. 세상에 뭐 이런 인심이 다 있냐? 아니, 살리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의식도 못 들어왔다던데. 아, 그거야 차차 돌아오겠지. 나 저 재봉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을 거라며. 에휴, 그러게 네가 진작 인이가 됐어야 되는 건데. 예? 아니, 네가 마이가 아니고 인이었어 봐라. 이런 대접을 받았겠냐? 사람을 살려놓고 이렇게 전전긍긍 했겠냐고. 야, 광현아, 이참에 네가 인이가 되는 게 어떻겠냐? 아,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아, 그게 말이 안 돼. 넌 머리 비상하겠다, 재주 좋겠다. 아, 너 이렇게 뭐가 있어? 너 아닌 말로다가 죽은 너희 아버지도 널 갖다가 양 그렇게 의원을 만들고 싶어 했잖아. 저 괜히 공연한 소리 마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현아, 저 이제 그만 들어가 보셔야죠. 바쁘시잖아요. 응? 어? 아, 아니다. 오늘 저 우리 가게 누가 전세를 내갖고 할 일도 없어. 전세요? 어. 아주 어느 양반 댁도령이 대과에 장원급제를 했다고. 저 봐라, 저. 달다, 바로. 자, 내 술도 한 잔 받게. 이거 장원급제자한테 술을 따르니 영광일세. 아, 이제 그만들 하세요. 아, 이러다 정말 정신 놓겠네. 이거 왜 이러나? 천하의 이성아가 정신을 놓다니. 자, 한 잔 받게나. 아, 그래, 한 잔 더 주게. 아, 좋다. 역시 장원급제자는 달러. 아, 이제 장원급제자는 그만하게. 아, 이 친구 이거 장원급제했다고 벌써부터 우리 무시하나. 참, 이 친구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아, 저 사람. 아, 그러게. 어? 은현님. 은현님 이 시각에 여긴. 아. 아니, 근데 이 옷차림은. 어? 저기 진영 아가씨가 오셨네.
아가씨? 진영아! 은현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가씨라뇨? 왜 저기 계신 양반님들이 은현님한테... 저기요, 그게... 여기가 무교탕반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가씨라뇨? 그럼 은현님 양반이셨습니까? 양반이었는데 그동안 아닌 척 그랬던 거예요?